사람들이 모두 떠나버린 아파트 단지에 누군가가 살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버려진 이 아파트 지금 모습은 어떨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 충남 아산시 변두리 시골 마을에 지금 버려진 아파트 단지에 들어왔습니다. 여기 지금 보니까 버려진 지 오래돼서 나무들이 아파트 지붕보다 높게 자라가지고 멀리서는 이 아파트 단지가 숲속에 숨어 있어가지고 보이지도 않습니다. 아파트 현관 출입구로 들어가는 쪽도 지금 숲풀이 엄청 자라가지고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이 아파트는 92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충남 방직 직원들이 살았던 사원 아파트인데 이 아파트는 높이가 상당히 낮아요. 3층 밖에 안 되고 총 6개 동에 150세대 아파트 단지입니다. 오랜 동안 사람이 안 살다 보니까 지금 아파트 단지는 완전히 밀림으로 변해 있습니다. 지금 아파트 주차장에는 보면은 이렇게 경운기를 누가 세놨는데 아마 요 인근에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여기에다가 경운기를 주차를 내놨네요. 아파트 이름이 청운 아파트입니다. 청운의 꿈을 남고, 네, 그런 의미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이충남방직 회장님 호를 따서 청운 아파트라고 이름을 지어놨습니다. 방직 산업이 우리나라에서 쇠퇴하고 몰락한 지는 상당히 오래됐죠. 여기도 출입문 유리창을 또 누가 돌을 던져서 다 깨놨습니다. 네, 여기도 뭐 농기구, 술에 이런 것들을 창고처럼 쓰기 위해서 여기 넣어놓고 보관을 해놨는데 지금 1층 아파트의 문은 다 부셔져서 열려 있습니다 당시 오랫동안 황을 누렸던 충남방직도 결국에 2002년도에 부도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2000년도에는 공장도 폐쇄를 하고 이 사원아파트도 지금 이처럼 방치를 하고 있습니다 방직산업이 이제 몰락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 살던 모습 짐 그대로 놔두고 야반도주하듯이 떠나고 없습니다 벽에 달력이 걸려 있는데 아 보니까 날짜가 2004년 예, 2004년도에서 이 아파트의 모든 시계는 멈춰져 있습니다. 여기 살던 사람들이 떠난 지도 이제 20년이 다돼 가네요. 예전에 저희 회사도 사원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한번 들어가기가 쉽지 않지만 신청을 해서 당첨이 되면은 3년 동안 공짜로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회사 동료가 다행히 사원 아파트에 들어갔는데 몇년 살고 보니까 야, 이 공짜로 사원 아파트 사는 게 좋은 게 아니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러느냐 물어보니까 이 빛을 내서라도 아파트를 사가지고 계속 빛을 갚아 나가서 그걸 내 아파트로 만들어야 되는데 공짜로 사원 아파트 살다 보니까 월급 나오는 대로 족족 다 쓰고 나중에 돈이 안 모이더라. 그러면서 얼마 안 있다가 사원 아파트를 나와서 일반 아파트로 들어갔습니다. 이 집에는 옥수수도 걸려 있고 호미도 걸려 있고 아마 여기 아파트 근처에 보니까 텃밭이 많이 있더라고요. 거기 텃밭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여기 빈 아파트로 들어와 가지고 더울 때 농사 일하다가 여기서 잠시 쉬고 그렇게 하는 모양인데 완전 그 농민들 아지트가 돼 있네요. 지은지 30년 넘은 아파트 치고는 상태가 양호합니다. 여기 계단에 보니까 철 사다리가 하나 있어요. 이게 뭐지 싶어서 보니까 저 위에 옥상으로 올라가는 구멍이 나 있고 아마 옥상 쪽에 관리하기 위해서 사다리를 넣어 놓은 것 같습니다. 이 집도 누군가 아파트 열쇠 뭉치를 이렇게 다 부숴놨네요. IMF 이전에는 사원 아파트를 제공해 주는 기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좀 규모가 큰 회사들은 대부분 추첨을 통해서 사원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이제 그런 복지혜택도 사라진지 오래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젊은 친구들이 무리하게 빚을 내서 지금 아파트를 샀는데 영끌 투자한 친구들 피해가 크죠. 이자율이 갑자기 오르는 바람에 자기 돈번거 전부 은행에 갖다 바쳐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부엌 쪽에는 지금 누군가가 야전 침대를 이렇게 놔놨네요. 아마 여기서 뭐 잠을 자고 살았던 것 같은데, 주방 쪽에는 지금 보면 휴대용 가스렌지도 있고, 냄비도 올려져 있고, 여기서 음식도 해 먹고, 당분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가 지금 전기도 안 들어오고, 물도 안 나오거든요. 막 생수병도 있고, 쓰레기도 이렇게 모아놨네요. 농민뿐만 아니고 이런 폐건물에 들어와서 또 캠핑을 즐기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가계 부채, 예, 다집 때문에 그렇죠. 사람들이 제일 많이 돈을 쓰는 부분이 집이죠. 예, 내집 마련. 여기에 돈을 가장 많이 씁니다. 자동차 산다 해봐야 기껏 뭐, 3천만원, 4천만원, 뭐, 5천만원 정도만 하면 충분하지만은, 이 아파트 집을 마련하는 데는 벌써 단위가 다르죠. 지방에도 뭐 3, 4억은 예삽니다. 그런데 서울 같은 데는 뭐 한강뷰 보이는데 뭐 30억씩 한다니까 말도 안 거죠. 충남방직은 70년대부터 90년대까지 환기를 누렸습니다.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기능성 원단, 고급 원단 이런 걸 개발해야 되는데 계속 생산하던 면방만 하다 보니까 이제 후발주자들에게 이리 자리를 뺏기고 쓸쓸하게 이렇게 폐업을 하고 망해버렸습니다. 마산에 있는 한일합섬도 2000년대 전에 중국으로 이사를 하고 그 이후에 거의 뭐 회사가 망했습니다. 이 아파트도 사람들은 다 떠나가고 이렇게 텅빈 쓸쓸한 아파트로 남아있는데 이 앞에 지금 재개발을 하고 있더라고요. 택지개발을 하고 있으니까 조만간 여기도 철거가 되고, 새로운 또 고층 아파트가 올라설 것 같습니다.